가구 청소랑 에어컨 청소 주로 하는 청스마일의 대표 김진규입니다. 근데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시죠? 저는 형입니다. 아 그래요? 사촌형이에요. 같이 네. 일을 하고 있고요. 근데 동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했는데 어떻게 같이 동업은 하시나요? 아니에요. 저는 이제 좀 가구 기술을 배우고 동생은 에어컨 기술을 배워서 같이 이제 창업을 해서 사업자는 아예 따로예요. 아 그래요? 네. 오늘은 어떤 현장입니까? 오늘은 이제 체육관 시스템 에어컨 4A 청소입니다. 한 대. 시스템이 왜 천장형 얘기하는 거예요? 네, 맞아요. 아예 분담을 나눠서 한 지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서로 말 없이도 막 딱딱하거든요. 저는 청소, 동생 분해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아 전기 차단하는 거예요? 에어컨은 웬만하면 따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것만 차단하면은 아, 지금 어떤 작업 하시는 거예요? 세척하다가 에어컨 부품에 있는 곰팡이가 튈 때도 있거든요. 혹시 몰라서 다 방수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. 이 작업은 저희가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. 누군가는 뭐 오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. 처음부터 이렇게 하신 거예요? 네. 고객님들이 이거에 되게 감동받으시는 경우도 있어요, 실제로. 뭐 이렇게까지 해주시냐고. 그래서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. 오늘 작업은 비용이 네. 얼마입니까? 오늘 저거는 16만 원짜리예요. 16만 원이요? 네네네. 한 대당 16만 원. 신제품이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그 신제품이 해체 방법이라든지 뭐 보리 방법이 다 다를 텐데 네. 그걸 어떻게 접근합니까? 구조가 은근히 에어컨들이 다 비슷하거든요. 아 요거는 이렇게 분리하는구나 하는 이렇게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가 잘 돼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학원에서 그런 걸 공유하는 경우도 있어요. 이게 결국엔 이 구조만 좀 이해하면은 새로운 에어컨이 나와도 어느 정도는 다 하는 것 같아요. 아 이게 막힌 상태예요 이게? 네 거의 이 정도면 에어컨이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는데 잘 작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. 시원한 바람이 좀 덜 나온다거나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. 에어컨 분해 청소는 분해를 하고 청소를 하고 조립을 하면은 고객은 알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고객님 집을 가잖아요. 고객님 여기 오염 있습니다. 이거 한번 보세요. 이러고 오염을 먼저 보여드려요.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하고 한 번 더 이제 불러요. 저희가 어떤 원리로 청소가 되고 또 설명을 드리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관리법 같은 걸 드리거든요. 하는 데도 있겠지만 저희만큼 하는 데가 없더라고요. 아 저희 뭐 작년에 청소 받았는데 저 여기처럼 디테일한 것은 처음이다. 이런 소개가 진짜 많았어요. 분해한 다음에 다시 조립할 때 좀 네. 애먹지 않았습니까? 분해한 과정을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요. 뭐 피스 이런 거 하나 풀 때마다 사진 찍고 그래서 하나 청소하는데 막 3, 4시간 걸리고 그랬어요. 그때는 제가 고장이 난 거예요. 근데 그 긴장감은 정말 말할 수가 없거든요. 고객님께서 뒤에서 보고 계시잖아요. 숨도 엄청 따가워요. 그래서 말이 안 나와요. 진짜 숨이 턱 막혀서 고객님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그런 시행착오가 좀 중요하면서 추억이 되긴 했지만 먼지들이나 곰팡이들은 물 뿌린다고 지워지지가 않거든요. 그래서 꼭 세제를 뿌리고 고압수를 사용해야 됩니다. 사춘형님이라고 했잖아요. 네. 어떻게 같이 할 생각을 하신 거예요? 형님이 마케팅 쪽으로 오래 일을 하셨어요. 기술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를 찾아줄 수가 없잖아요. 좋은 네. 마케팅이 있어야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형이랑 많은 얘기를 하면서 해보자. 비춰보여야지 정상입니다. 아 이제 비춰보이네요. 필터가 다 막아버리니까 에어컨 효율이 안 좋아져요. 필터 청소는 2주에 한 번 꼭 권장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물질이 어마어마하네요. 에어컨에서 습기가 발생하면 얘가 다 받아주거든요. 물때랑 뭐 곰팡이랑 다 섞여 있으니까. 고압 세척기로 한번 세척을 한 다음에 이 송풍기로 두 번째로 이제 하는 거네요. 네, 이제 말려주는 거죠. 선이 체결되는 부분들은 그래도 잘 말려줘야지. 동생이 다시 조립할 때 조심하세요.
이때 다시 체결할 때는 네. 완전하게 말린 상태에서 체결합니까? 아니면 이 상태에서 체결하는 겁니까? 저희가 다 끝나면 송풍 모드로 3시간 예약을 하거든요. 그럼 이제 물기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다 말라요. 길어봤자 4시간에서 뭐 변수 생겨서 6시간이라고 저희가 500씩 가져가는 거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진짜 괜찮은 거라 수익 자체도. 저희가 이제 5월은 한 1200 정도 한 거 같고 제가 아픈 날이 한 번 있었거든요. 뭐 아파가지고 쉬었어요. 동생이 이제 에어컨 일정을 혼자서 소화할 수 있어요. 단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지 그런 날은 동생이 다 가져가고. 여름보다는 겨울이 몇 주 적을 거 아니에요. 네, 네, 네. 그걸 보완할 만한 어떤 다른 일이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일이 주니까 저희가 만났던 고객님한테 20% 정도 할인해 드리겠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내드리면은 저희한테 이제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받으시겠죠. 여름에 받는 것보다 나으니까 뭐 이런 것처럼 방법이 다 있는 것 같아요. 겨울에도 잘 보신 분들은 잘 보시거든요. 내가 얼마나 고객님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. 이 시장이 정말 소개가 어마어마합니다. 야 거기 친절하고 잘하더라 이 한마디가 다른 고객님들을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가 되는 거죠. 마케팅 부분을 전담하고 있다는 데 맞나요? 아, 예, 네, 맞습니다.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공략을 해나가세요? 이 시장은 무조건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블로그. 근데 그 블로그를 어떻게 하냐가 이제 핵심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블로그로 이어지는 손님들한테 잘해야 돼요. 이게 저는 진짜 핵심이거든요. 들어가면서 막 웃으면은 그렇게 좋아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요. 결국엔 다 내가 돈을 버는 행위인데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.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한두 가지 시켜요. 아이고 작년에 청소 받았는데 그 기사님께서는 이렇게 안 친절하셨다 그래서 친절해서 너무 좋다 이런 말들을 저희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에요. 이런 응대 능력이 되게 중요한 응대 얘기죠. 서비스가 결국엔 핵심인데 그런 걸 안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. 온라인으로 열심히 해서 문의가 들어오면은 그 문의를 통해서 고객을 만나면 이제 그 고객이 저를 다음을 기억하게 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. 어떤 고객을 소개시켜주는 경우도 많나요? 정말 많습니다. 저희는 정말 많아요. 매출의 30% 되는 것 같아요. 한 아파트만 5월 달에 한 20번 갔거든요. 20번? 저희 고객님들 아실 거예요. 그 커뮤니티에 누가 저희를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.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아파트만 20번을 가니까 한 번은 거기가 이제 보안이 되게 깐깐한데 경비 아저씨가 문을 그냥 열어주는 거예요. 저희가 계속 오니까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. 이 어플 이 냉각기 청소는 그럼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. 네. 어떻게 합니까? 세척 가대를 씌워서 고압 세척을 하면은 물은 가대 통해서 바구니에 담기게 돼요. 또 이 에어컨 청소일의 가장 큰 매력은 어떤 겁니까? 적게 일하고 생각보다 많이 버는 거. 그리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거. 이거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? 이래 보여도 블로그도 처음에 엄청 열심히 해야 되고 전화가 24시간 와요.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단점이죠. 고객님과의 약속인데 내가 쉬고 싶다고 쉴 수 없고 뭐 그런 거?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. 저희가 그래도 구독자가 1000명 정도 되거든요. 이런 걸 하면서 정보 공유도 하고 고객님들한테 이제 전화가 많이 오길 바라고 시작을 한 건데 오히려 교육 관련된 문의를 주시는 분들 너무 많더라고요. 거절을 정말 많이 했어요. 성수기인 것도 있고 이런 게 터지다 보니까 그 교육 문의도 더더욱 많아요. 그래서 이번에 여름을 한번 진화해 보고 겨울에는 아마 저희가 교육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때쯤은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마케팅을 잘 하시는 비결이 네. 어떤 게 있나요? 글을 잘 써야 돼요.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쓰는 거죠. 나는 이렇게 합니다가 아니라 저를 뽑아주시면 이렇게 됩니다의 위주로 쓰는 방법. 제일 중요한 건 꾸준함인 것 같아요. 중간에 포기한 사람 진짜 많거든요. 꾸준함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뭐든 어떤 마케팅이든 네. 포기를 하면 안 돼요.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. 카메라를 저희가 왜 여기다 이렇게 달고 다니냐면 아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? 예 이게 다 블로그거든요. 이게 내가 밖에서 하는 영업보다 더 나아요. 그냥 여기서 차라리 찍는 게 더 낫지 고객님 저희 에어컨 청소합니다 이러고 광고비 주고 이거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낫거든요. 보세요 이게 익숙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냥 하면 돼요. 세척하신 동안에 이제 이게 체결을 하시는 거죠? 구매하면서 세척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거의 세척이 끝나갈 때쯤 제가 이제 구매한 걸 다시 조립하고 지금 형님께서는 마케팅을 전담하고 있잖아요. 네, 그 위력을 느끼세요? 저 형 없었으면 일 못했을 것 같아요. 방법을 아예 저도 몰랐으니까. 어떤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? 기술력하고 마케팅 능력하고?
고객을 유치하는 게 진짜 더 중요한 것 같아요. 아무리 청소를 잘해도 청소를 해줄 데가 없으면 이런 질문이니까 잘 알려야 되는 것 같아요. 친환경 세제라고 하고요. 좀 곰팡이 제거에 특화된 세제예요. 그리고 가끔씩 이제 고객님들께서 뭐 세제가 안에 남아있을까봐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세제가 남을 수가 없어요. 고압수가 너무 오랫동안 지나다니기 때문에 세제는 쫙 빠지고 빠지면서 동시에 이제 오염이 같이 나오는 거죠. 다들 이렇게 줄기가 있는 이유가 물을 쏘면 이렇게 따라 나오라고 하는 용도예요. 아 그래요? 이따가 여기 보시면은 다 담겨 있을 거예요. 저 두 분은 여기 와가지고 여기 회원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? 아무래도 이제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체력적으로도 필요하실 텐데 네. 이제 그 체력적인 부분을 보충하려고 운동을 시작하신 것 같아요. 지금 하는 모습 보니까 좀 어떤 것 같습니까? 이렇게 해주시는 거 보니까 반드시 다음에도 되게 맡겨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. 그래요? 내가 다니는 체육관에 관장님 이렇게 의뢰하면 불편하지 않으세요? 저희 가족들도 다 해주는데 제가. 친인척분들은 비용을 네. 받고 합니까? 그냥 공짜로 줍니까? 네, 무조건 받아야죠. 저희 엄마도 저한테 돈 줬어요. 돈을 주셨지만 네. 제가 용돈을 드리기도 합니다. 아... 그리고 제가 안 달라고 해도 주세요. 저희 가족들은 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. 오늘 마스크를 쓰셨잖아요. 얼굴 노출되어 이런 거예요?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곰팡이가 이거 뿌릴 때 얼굴 많이 튀어요. 그리고 마시기도 하고 저는 세척할 때 꼭 마스크를 씁니다. 네. 에어컨 가동하는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끝나는 거예요? 그렇죠. 가동 전망까지 하고 통풍 모드로 예약 3시간 하고 끝납니다. 바짝 말리는 게 가장 중요해요. 저희가 왔다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게 또 포인트입니다. 슬리퍼도 정갈하게 놓여져 있고 그런 모습에 좀 반해서 한 번 더 찾아주지 않을까 좀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최고로 한 100만 원 정도 벌어본 적이 있거든요. 와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. 이 다음날의 그 피로도 차이가 어마어마해요. 저희는 금액이 상한이 있거든요. 40만 원까지만 하자 좀 이런 기준이 있어요. 너무 행복한 거예요. 일을 가도 서비스도 더 잘 나오고 청소도 그냥 여유롭게 하니까 더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. 근데 뒤에 일정이 있으면은 아 막 쫓겨요 사람이. 차라리 브랜딩을 더 하자 이런 마인드가 좋은 것 같아요. 그분은 저희 청소할 때 어떻게 보셨냐면 이게 에어컨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. 그러면 이걸 요러고 저희가 이러고 하고 있는데 요러고 청소 시작부터 끝까지 근데 제가 이제 세척하러 왔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동생이 너무 불쌍해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그분이 진짜 요러고 보는 거예요 아 기억에 남습니다 그때를 상황을 재현해서 요런 느낌? 아 그래서 정말 기억에 남으시는 분 소리 들어본 지가 얼마나 이제 이럴 때도 보람이 있는 게 튀기 전과 후의 차이가 확연할 때 냉방 잘 나오고 바람 짱짱하게 나올 때 작동이 안 되거나 그런 적 없었어요? 저희 한 몇 번 있죠 그럼 어떡합니까? 그러면은 동생이 뜯어서 찾아서 다시 해결해요 안 켜지면은 이제는 그냥 제가 동생 돌리죠 똑바로 안 하네요 오늘 촬영해보니까 좀 어땠습니까? 처음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형이 막 놀리는데 재밌었어요 그래도 먼저 연락 와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이렇게 유튜브 출연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청주는 어느 정도예요? 창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저에게 많이 연락을 주세요 관심 있으시면은 저에게 많은 연락 주시면은 제가 좋은 정보 많이 알려드리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왕 시작한 거 저희는 좀 끝을 보고 싶고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이제 전화를 오세요 이제 이 일에 좀 관심이 있거나
뭐 청소업하면 돈 잘 버는지 궁금하셔 하는 분들도 많은데, 제가 항상 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. 그냥 꾸준함이랑 절실함만 있으면은 중간은 가요. 그래서 항상 포기하지 않고 만약에 이 일을 하신다면은 그냥 저희처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. 네, 이상입니다. 번창하시기 바랍니다. 예. 땀이 원래 많이 나세요? 아, 제가 좀 땀이 많은 편이거든요. 비 오도 오는데?